14일 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10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니산 17일 날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머문 7월 17일은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부활과 그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성경적인 달력을 무시하고는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에 세상을 고쳐야 된다 하는 티큰 울람의 이 신앙 개념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고장이 났다. 그러니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고장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이 뜻을 쫓아서 우리가 거기에 연합을 해야만 됩니다. 그 연합하는 길 중에 하나가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토라에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노아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멍에가 있습니까? 우리의 양 어깨에 무슨 멍에가 있습니까? 하늘의 멍에가 있습니다. The burden, heavenly burden.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하늘의 멍에를 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는 늘 멍에가 먹고 사는 일. 사업 안 되는 거, 돈 문제. 또 걱정거리가 너무 참 많죠. 이 세상에 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너무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을 우리의 양 어깨에 맬 줄 아는 하나님의 파트너를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서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실 적에 무정하게 너 잘못하고 있구나. 내 걸리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심판을 이와 같은 자세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 볼 적에 너무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까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의 왕국의 국정이 너무나도 허비가 많다. 낭비가 많다. 이것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살피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사건을 똑같은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 무슨 때와 같다고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그때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부터 아홉 세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이걸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갈랐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폐괴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중에서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의의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길을 은혜로 마련하십니다. 그때 노아와 같은 사람도 없었으면 다 끝났을 뻔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은 사람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신 사건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이 은혜는 마태복음 1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나타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다 갈라가지고 구약은 엄한 이 율법 시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신 은혜의 시대. 이렇게 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창세기 6장 1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일곱 식구를 사용하셔가지고 방주를 만드시고 또 거기에 모든 짐승들을 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청소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받침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옳으신 일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 노아란 말, 이 말을 따서 토라 보시는 노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노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아가 의로운 자란 말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자딕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딕이라는 것은 성경에 제일 먼저 의로운 사람으로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zedaka 이 이슈에 대해 처음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면은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시지만 의와 공의가 있지만 의와 공 앞서서 행한 것은 인자함과 진실함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인자함과 진실함, 은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표준 자체가 절대로 공의롭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토라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엘리베이트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공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성경에 이게 서너 번 되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의 뜻을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야, 이 세상에는 모든 창조물은 정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